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에서 제29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일반 안건 처리 및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남시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을 향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박경희, 안광림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먼저 박경희 의원은 분당 선도지구 선정평가기준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과 같은 공공기여 항목이 시민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여 항목은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될 경우 책임을 주민에게 지우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안광림 의원은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화시설 기준 마련 등의 안전대책법을 강구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 사무처리 상황 청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정유빈이었습니다.